맞습니다.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이뻐. 바로 처리해. 아, 워낙 두고 갈 걸 그랬구나. 카드로 자르는 거 일단 한번 이러면 무기로 치는 게 낫죠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걱정 마십시오. 해녀사가 왔습니다. 압도까지 뺐으니까 뭐 이득이라면 이득이고. 이건 어떨까? 명치를 달릴까요? 이병의 발톱으로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이러면 불점 나오고
삼아! 누가 감히 널 부르냐? 3초! 별로 안 나왔고요. 안전하게 갈게요. 걱정 마십시오. 애교사가 왔습니다. 끝났죠? 스랄! 그 상대는 안두인!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둠 해머를 위하여! 뭐 이 정도면 쏘쏘하네요. 구투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이러면 이걸 까느냐 다 때려박아서 바꾸느냐. 사제는 정령들이요. 남겨놓으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까놓겠어요.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브가 최고다. 선반지가 나가보고 할 걸 그랬네요. 묻겠다. 그대가 나의 주인. 바꾸는 게 아니라 번화를, 동전 번화를 써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나?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. 귀를 기울여봐. 여기는 천토 한번 트라이 해보고. 안 나왔고. 원화를 박아서.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공허를 받아들여라. 이러면 불토가 나가서
바꿔주고요.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세상이요. 당구정신이 물끓 솟는군요. 구토님께서 날 지켜주시니. 구토님 손에 잡혀있다는 것 같죠? 이 정구랑이 이따위 것에 쓸 정도의 저건 아닐 텐데. 이러면 불정이 나가서 불안을 끊고 무기까지 동원해서 불안을 끊고요. 정령들이여, 이건 확정이고. 그다음 해야 될 게 얘를 때려박아서 얘를 끊고요. 공허를 받아주어라. 이러면 어차피 정배니 뭐니 맞을 확률이 그나마 없을 때 한 턴이라도 먼저 꺼내고요. 생매장이 있으면 무조건 쓸 것이고. 장난칠 시간은 없나. 그러면 까지 들고 때렸어야 되나 얘나. 그럼 1피 남긴 하네. 이 소음만 나온다. 의미는 없죠. 일단 얘 사수는 확정이고요.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. 그다음이 이걸로 정비하는 것도 타협의 여지가 없고. 그다음이 아까 실바가 있을 때 아 모르겠습니다. 스랄 그 상대는 지금도 젊고요. 렉살.
원래도 머리숱은 없었습니다. 사냥을 시작하니 죽을 때보다 머리숱이 없어졌냐니요. 아직 젊습니다. 양꾼이면 다 들고 가겠습니다. 하고 나가고요. 오케이. 이러면 쟤를 자르느냐? 이렇게 하면 좀 이거는 좀 이득 보는 것 같아요. 저 고등학교 때부터 탈모 있었어요. 진짜로. 저 약간 대머리 각이에요. 그러면 꺼내서 트로그 두 마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각이라서 그렇게 가봤고요. 뭐 살상 뺐으면 맛있게 뺀 거죠. 어우 천토까지. 그러면 영령들이여 나를 인도.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머리를 심을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이 VIP 결제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뭐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. 이거는 하드하게 달립니다. 오케이. 행복하게. 번화랑 번화밖에 없죠? 제가 딜 카드가 즉발 딜 카드는 번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12급이야. 몸 해머를 위하여. 철이 늑대 부족을 위하여. 11급 될 때 안 됐니? 일단 에이, 거지 같다 진짜. 말뚝 들고 시위를 해 보겠습니다. 이러면 딜카드를 때려박아서라도 쟤를 정리를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초반에 제가 굴릴 스노볼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케이. 영능 한번 더 눌러보고요.
여기까지 나가고요. 원화 하나 빠졌고 보호하겠다. 이러면 경능에 시면의 개수 무기 낚이게 뚫고 1톱까지 깨겠죠? 이러면 저 오뎀을 사수를 빼느냐인데 저도 천토가 나온다면 누르고 싶은데 어우 빠른 광 오케이 두 번째까지 나온대요. 사수를 또 죽이네. 반대 나오고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우 나이스 대박. 천토까지 나오면 게임 터질 그 정도는 아니구나. 주마!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오늘 밤 진정한 공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다 놓는 거 보니까 좀 안일한 놈이구만. 이거 안 칠 수가 없죠. 일단 영능은 확장이죠. 오케이 이러면 이 둘 동원해서 때려잡고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이거 끊고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. 저는 그냥 제압할 만한 거 안 나오면 사슴 줄게요. 영능 누를 여유도 있으니까.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세상이요. 오 아라키를 저리 끌어 세상이요. 아 이거 험하게 던져주는 건데
최고다. 네가 까라 정도 이야기는 없고요. 나가야 되고 영능까지 누르고. 대안이 없죠? 뚫고요. 저쪽 사슬 두 점 다 빠졌죠? 잘한다. 일단 뭐 대안이 없으니까 다 누르고요. 그나마 다행이네. 이거는 광 한번 맞을 각인데 그래. 거의 끝났죠? 이걸 맞춘다고 해도 7뎀에 무기까지 8뎀.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. 잘한다. 어? 근데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. 스랄 그 상대는 말퓨리온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도움 해머를 위하여. 초반에 딜카드까지 써가면서 제압할 만한 일이.
또 코에 능력이 나왔어. 바로 나왔죠? 이러면 야정이 나가서 이쪽을 치우고 잘 때려 박아야지. 또 해? 이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버핑을 하는 거는 털어서 지금 필드 정비를 했네요. 와, 뭘 더 할 게 있어? 이러면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손이 다 털렸기 때문에 야, 이쁘게 맞았다. 저리 끌어. 세상이여. 이러면 의미 없고요. 도발이라도 해야 되고. 이렇게 기스내서 의미가 없는데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
와, 씨. 이거 꼬라지 마라. 나오긴 했는데 얘를 사수라는 게 그나마 맞잖아요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만라그밖에 없죠. 만라그 토템을 펴서 헌터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. 토템 먹게. 광차서 다 먹고. 걱정 마십시오. 해결사가 왔습니다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축복이 필요하신가요? 내가 이겼군, 친구. 라그만 맞추면 되는데. 동전으로 넘치는 마나 나와요? 안 나오는 그 걸로. 상대는 안두인. 이치 승리를 불러. 라금 안 맞췄으면 미래가 있었는데. 위하여. 지난 판은 있고. 그냥 제 생각 그거였어요. 둘 중에 하나만 맞추자. 물론 본체가 좋지만 비거만 맞췄어도 내가 그렇게 많이 깔아놨으니. 내가 피가 2니까 얘가 딜카드만 아니면 또 한 턴 벌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. 아, 사지한테는 오히려 토골이 빨리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고통 이슈가 있잖아요. 근데 한 턴이라도 빨리 나가서 고통이 잡혔을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.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.
불장난 좋아하냐? 이 차례도 됐어? 1호부터는 넘겨. 그러면 걱정 마십시오. 대결사가 왔습니다. 아, 이쁘다. 뭐 아까 기준으로는 최선이긴 했었는데. 이걸 힐을 안 하네? 그걸 정리 안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? 저도 왼쪽에 놓을까 고민을 했는데 못 피는 카드가 뭘까 싶긴 해가지고 왼쪽이 더 낫긴 나았죠. 결과적으로 더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없네요. 이러면 분장이 나가고 생매장이 있을 경우 생매장을 빼겠습니다. 이 정도면 생매장이 있으면 쓰겠죠. 와, 이거는 천토! 이거 지도 죽나요? 근데 이거 내면 이거 터뜨리면 지도 죽나? 아, 탈로스가 있구나. 지도 죽을 것 같은데? 다른 하수인이네. 다른 하수인이 피해를 입은. 그러니까 지는 빼는 것 같죠? 군단을 위하여. 수의 괴물을 하나 소환합니다니까. 이게 되게 나가고 싶긴 한데
여기다 놓고 이걸 까고요. 이거랑 번화까지 쓸 수 있는데 얘가 이거 잘라주고요. 얘가 이거 지워주고 얘가 이거 치고 아 그냥 정리 안 해. 아 근데 정리를 안 하면 라그 제구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. 다 치고 아 번개 1댐을 내가 손해봤나? 번개 1댐을 손해본 것 같네요. 번개 1댐을 손해본 것 같네요. 근데 그러면 탈로스로 정리를 했으면 탈로스가 죽잖아. 번개를 먼저 치고 탈로스로 정리. 맞다 이 게임 어렵네. 영예롭게 싸우리. 도움 해머를 위하여. 그러면 근데 변수를 좀 줄이고 싶긴 하더라고요. 내려주십시오. 성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동전 불터가 나갈까? 주마! 오바였습니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오늘 밤 올라운과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힘이 있는 여자라구나.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니?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. 천토를 뽑으면 여러모로 대박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? 얘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게 이게 천토 낀 변화거든요. 천토 트라이 한번 해볼게요. 안 나왔고요. 뭐 얄짤 없이 일단 까는 건 합격이고. 그러면 세상이요. 기수불토. 이게 왜 이렇게 전설 쇼를 해? 갑자기. 어떨까?
생각 좀 해야겠어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. 이러면 본폭은 확정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할까? 그리고 그거 보시네. 깨끗하게 정리도 안 되죠? 어떻게 할까? 말이 없네. 비수 번화로 얘를 확실히 잡는다. 걱정 마십시오. 해결사가 왔어. 준수하십시오. 야, 저걸 여기다 빼? 불톤 확장인 것 같아요. 트로그까지. 최고다, 최고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그러면 블러프 영웅의 우리 안전 너무 아까웠어요. 한 번 더 나갑니다. 신념을 바치고 드디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아, 기가 막힌 들어옵니다. 사수를 일단 확정이니까 해놓을게요.
것들이 이게 다 모여 있었구나. 이 정도면 뭐. 비밀이란 건데? 지는 검으로 찍어버리고 이러면 깨고 돌아가고 제약기가 없나 본데?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많이 깔기로 가는구나. 빅나그 살아라 벌레 같은 놈. 그럼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사슬 받고요. 어떻게 할까? 아니, 광역 제압당할 때까지 카드 좀 아껴놓을게요.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경기사 오랜만에 그것도 비밀 되게 오랜만에 상대를 해가지고 엎드려를 생각을 못했어요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들어볼게요. 불터. 어떻게 할까? 광역으로, 그러니까 평성화나 저거를 맞을 걸 대비해서 너무 안 쏟아내겠습니다. 좀 버텨볼게요. 말이 없네.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. 근데 아니 도발은 막아놔야 되니까 쟤들이 레이드에서 잡는 거를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발은 올린 건데 정리됐을 때 탁탁탁 치고 나갈 건 사실 도발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.
이들 교환을 도발이 하는 자체가 락한테도 좋은 상황이니까요. 회장님 좋아하냐? 평소가 있으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죽여야 해. 이거는 약간 명백한 실수를 한 것 같죠? 상대가? 이러면 반즈 나가고요. 큰 힘, 만일에 그게 나오더라도 큰 힘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겠죠.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물관으로 가야 해. 근데 방금 저거 무서워서 발톱 안 낼 수 있는 상황 안 했어요. 고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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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확정인데?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지만 빼고. 이 정도? 고맙네. 이러면 겨우 그거냐? 이게 현재로서 안 되고 고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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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지 말고 끝낼 거면 빨리 끝내라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끝나긴 한 거 같은데. 고맙네. 아 새끼.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친.
혼절이 없을 거라 믿고. 오! 수호하겠다. 둠 해머를 위하여. 이러면 반지까지는 가지고 갈게요. 좋다, 최고다. 땀 깔라고? 그러면 과감하게 반지 나가.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, 이뻤네요. 저리 걸어, 세상이요. 육성으로 돌아간다. 그러면 영능에 심해내 개수. 이러면 이거 두 개 다 쓴가? 야, 근데 사이즈 꼬라지가 필드를 막 전개할 각은 아니긴 하거든. 할까? 얘만 쓰고 트로그랑 교... 왜냐면 이걸 바꾸기가 너무 싫어서요. 어떻게 할까?
좀 너무 에바만 같고 고민이 되는 건 말이 없네. 3댐 1댐 4댐 아 그지 같네. 누가 봐도 말리 누르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서 썸블 영능 보다는 정비하겠습니다. 빠졌고요. 비거 얘가 이걸 안 치고 못 빼겨요. 어그로는 비슷해요. 근데 라그가 아니라 얘로 하면 라그 소모 없이 저걸 깔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제압하면 뭐 천토까지 나오면 대박인데 천토 두 개 다 뺐으니까 이건 어떨까? 여기 다 꼬라박아서 얘를 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라그 제구력을 믿는다.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영웅이 되었다. 양흡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.
나오네요.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라. 충격적이네요. 침묵당했네요. 그럼 뭐 쳐봐야지. 그렇게는 할 수 없네. 쳐볼게요 일단. 혹시 모르니 무기로 쳐볼게요. 성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뭐 없고 이거 쳐볼까요? 뭐 없고. 그럼 저격의 냄새가 나네요. 빨리 꺼내야 되기 때문에.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. 저격도 아니야? 량덫. 량덫은 일리가 있고. 자, 이 정도. 양덫 엠덫도 아니었고 양밖에 없죠? 양밖에 없는 맞나? 양밖에 없는 맞나? 이게 양부독소 한 장이야? 아니 참 못 찾은 거야? 아직도? 보아라! 우리 땅이 소유하는 모습을! 야 말리두른데 지금 다 딜카드가 이런거 너 일단 탈진당해 뒤질각인데? 이걸 기어이 뽑아. 설마 맨 끝에 양보도 쓰고 이런 거 아니야? 근데 이제는 양보도 쓸 해독 지금 문제야. 제가 이제 명치보호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. 어떻게 할까?
쉴드 모자라네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마리온데. 어차피 1대 얘로 칠 거 아니야. 있어도 잘했군. 도발을 만들어 봐야 걔로 칠 거 아니야.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. 스랄 그 상대는 스랄 구엄 해머를 위하여 서리 늑대 부족을 위하여 이건 사슬 줘야 될 각인데.
야정 확정이고요. 천토 불토.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근데 이 덱에 그러고 보니 흑드래곤이 왜 없지? 뺄 정도인가? 좋지 않나? 스랄! 그 상대는... 흑드래곤 넣을 자리가 없나? 스랄! 두엄 해머를 위하여! 서리 늑대 흑드래곤을 위하여! 다 집어치고 너무 오피라 약간 넣어야 되는 느낌 아닌가? 이러면 믿어야죠.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때릴 걸. 뭐 하냐 나. 막 밑도 끝도 없이 털리고 나니까. 저리 끌어. 세상이여. 이거 칠걸. 아, 병신같이 했네. 집중력이 떨어지네요.
중요한 시. 그놈의 내가 씨발 이거 한다고 뭔 놈이 집중을 해야 돼. 아, 그지 같네 진짜. 뭔 집중식이나 해야 돼. 빨리 끝내라. 쉬어하지 말고 새끼야. 최고다. 그럴 것 같더라. 1시 반 현재 등급 그대로입니다. 스랄! 그 상대는 스랄! 도움 해머를 위하여! 서리늑대 부족을 위하여! 죽이서 존나 많아 진짜. 뭐 이런 족같은 방식을 써가지고 말이야. 아 그지같다 진짜. 반갑네 진이. 아, 존나 하기 싫다.
생선 좀 가져오셨네요. 이게 광진이 형은 히오스를 시켰어야 돼.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.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. 아, 내가 이런 족 같은 걸 시켰구나.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구나. 그러니까 아, 나는 굉장히 부러워. 그럼 못 한다고 배를 째버릴 수 있다는 게. 나는 못 하는데 그렇게. 이걸 다 때려박는다. 이걸 다 때려박는다. 이건 어떨까? 정말 놀랍다. 놀랍군. 중요한 순간에 날 불렀군. 계속. 아. 쿨하게 저렇게 다 빼. 이건 좀 멋있는데? 오케이.
알퓨리온!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도움 해머를 위하여! 아! 너 지금 슈퍼냐? 뭐한 거야? 진짜 빡시게 땡겨서 됐다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아직 전설 쇼 할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수를 안 줄 수는 없고요. 정령들이 나를 인도하라. 영능. 쟁이 작정되긴 해. 이러면 3뎀 이걸로는 안되고 도발로 막아야겠네요.
죽음의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. 모뎀을 박으려면요, 일단 얘 3대 모뎀 토탈 8뎀을 박으려면 이거 3뎀 이쪽으로 다 벗고 이거에서 영등하면 중요한 순간에 날 불러.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라그날로스의 힘이 느껴지는구나. 골이 남아있어. 아직도 저리 끌어! 세상에!
장난칠 시간은 없다. 우리 부자가 될 거야.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? 어떻게 할까? 뭐하고 있는 거지?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? 새벽 2시에? 오늘 밤 올라오브가 마법이 가득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정령들이여, 나를 인도하라. 뭐지? 내가 여기 왜 있지?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